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제는 또 코스닥의 또 주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물론 유가증권 시장에도 상장이 돼 있지만요. 네. 자, 제약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살아날지 여러 가지 일정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하나 챙겨볼게요. 중요 행사들 일단 먼저 8일까지 개최가 되는 아스코 네.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떤 행사인가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를 이야기할 때 얼마만큼 검증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암 종양학회입니다. 임상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실제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술이 실제 상용화될 수 있느냐. 그건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기술로서 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그런 장이 되는 곳이 바로 미국 임상 종양학회입니다. 이 4일부터 시작됐고 이제 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전 세계 제약 바이오 관련 연구소, 연구자 그리고 학계, 기업까지 다 참여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초록을 제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초록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검증을 받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은 글로벌 제약사로 이제 기술 이전도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 이 기업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임상이 완료되면은 이것이 충분히 상용화될 수 있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이구나. 이걸 또 평가받을 수 있는 무대가 바로 미국 임상 종양학회고 우리 이름을 웬만큼 알고 있는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이 유한장행, 한미약품, 제넥신 등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신진제약 바이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메드팩도, HLB, 네오 이뮨텍도 참여를 할 정도로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인정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벌써 이 초록에서부터 그런 평가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아, 상당히 이제는 이것이 기술 이전 가능성도 높아지고 성공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주목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진행자께서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또 우리가 2차 배터리 분야도 공부를 해야지만 투자자들이 제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가 제약 네. 바이오예요. 잘 모르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이데일리 신문과 이데일리 TV를 계속 보시면서 좀 메모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부를 했을 때 네. 정말 잘 공부를 하면 높은 수익이 나오기도 하는 그렇죠. 섹터이기 때문에 또 네.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아스코는 일단 초록 공개 중요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관련한 기업들 알아봤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인 평가들 알아보는 그 행사라는 점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 곧이어 열리는 또 행사가 있습니다. 바이오 USA인데요. 중요한 행사라고 하는데 그렇죠. 어떤 성격일까요? 여기는 이제 기업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10일부터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USA 행사가 열리는데 뭐 온라인으로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건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컨퍼런스가 된다는 점에서 여기서 참여되는 기업들이 내놓는 상품들이 얼마만큼 판매가 되느냐 또 주목을 받느냐 보도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여기는요. 전 세계 글로벌 제약 기업을 포함해서 말 그대로 제약 바이오의 이 본격적인 경쟁 무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우리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죠. 뿐만 아니라 대장주인 셀트리온까지도 이 국내 182개 기업이 참가하니까요. 이 우리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이 평가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바이오 USA를 통해서. 자, 이 기업은 어떤 이미 알려진 기업들은 우리가 정보를 좀 알고 있고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제약 기업에 대해서 이 바이오 USA 컨퍼런스 과정에서 주목을 받는다. 그 기업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삼바 또는 SK 바이오사의 바사 네. 또 네. 셀트리온 외에 또 어디가 있구나. 그러면 그 기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또 예상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우리가 메모를 해두고 아, 이 기업 한 번 더 평가받는다면 내가 투자를 해볼까 이런 판단을 하셔도 좋을 정도의 이 바이오 USA 이 행사에도 주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한마디로 기업들의 세일즈 자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홍보하고 어떤 제품들이 있고 홍보하고 또 파는 그런 그렇죠. 자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네. 바이오 USA입니다. 국내 정책 그 법안상에 있어서도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첨단재생바이오법입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발전에 탄력을 붙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네. 그렇죠.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참재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의 혜택을 받아서 얼마만큼 지원을 받느냐. 이 부분에 특히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첨단재생바이오법은 그동안 우리가 참 바이오 말만 많이 했지 이 첨단바이오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세포나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줄기세포, 면역세포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정작 이런 기업들이 보면은 뭐 마치 이제 번쩍했다가 사라지는 기업들이 많았었어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재정적 지원, 재무적 지원이 네.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처음에는 주목을 받았죠. 아, 이걸 통해서 이 암 치료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소식은 전달됐지만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사라지는 기업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이 위축된 좀 취약한 경쟁력 자체를 허약한 체력 자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 첨단재생바이오법, 줄여서 첨재법인데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시간이 걸리면 결국 기업들은 많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맞춤 심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조건부 허가 등 지원책을 하고 있는데 향후 한 5년간 해마다 1,000억 원대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과연 어떤 기업들이 아주 이름이 나 있는 기업보다는 좀 중견 기업이지만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에 많이 지원이 되겠죠. 그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시고 좀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정부가 첨단 재생 의료 연구에 790억 원을 투입해서 희귀 난치병 임상 지원을 하겠다.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희귀병, 난치병 관련 주도 한번 또 잘 챙겨보면서 미래를 그려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국제 행사 그리고 첨단 재생 바이오법 이렇게 주식시장에 네. 영향을 줄 만한 것들 일단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실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제일 궁금한 게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국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앞으로 제약바이오 부분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문제는 뭐냐면 어떤 기업이 좋아지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결국 내용은 우리가 제약 바이오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신약 물질을 개발했다. 그러면 앞으로 대박이 터질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과연 얼마만큼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인가, 내용인가?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점검을 하실 필요. 이게 개인이 힘들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은 시간입니다. 결국은 임상을 거쳐서 사람에게 사용을 해도 상용화돼도 별 문제가 없어야 돈을 벌 수 있고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기업이 1년을 또는 2년을 개발될 때까지 버틸 수 있다 없다. 버티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어떤 투자? 믹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좀 익숙한 기업들, 네. 삼바, 그렇죠. 또 바사 예. 이렇게 투자도 좀 하시고 네. 그다음에 내가 볼 때 내가 보는 것 관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조언을 할 때 아, 이 기업은 좀 더 앞으로 경쟁력이 있고 또 기대 가능성이 있다, 넘친다. 이런 기업들을 묶어서 믹스해서 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좋겠고요. 그만큼 첨단의약품 시장은 계속 규모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어떤 기업에 주목하고 있는지도 특별히 우리는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에서는 이제 FDA 앞서서도 계속 나왔지만 아두카누마베 승인 여부에 따라서 치매 정복의 기대감도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 현지 시간 7일 발표입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주 어떤 모멘텀을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지 김나은 캐스터가 종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은 다소 부진합니다. 다만 이번 달에는 주요 학회인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와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바이오 USA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현재 시간으로 7일 오늘 밤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마베 승인이 결정됩니다. 치매 중에서 약 70%가 알츠하이머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의 규모는 큰데요. 오는 2028년까지 14조 4천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젠의 아두카두마비 승인을 받게 되면 오는 2026년에는 5조 3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은 알츠하이머 관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두카두마비는 알츠하이머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품으로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공동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FDA가 승인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는 알츠하이머병에 따라 발생한 치매 증상을 완화하는 의약품이었다면 이 아두카누밥은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업계 촉각이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 최소 조건부 승인이라도 받게 될 경우 우리 바이오 기업에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오젠과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수혜기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세계 알츠하이머 환자 규모가 약 5천만 명으로 아두카누마비 품목 허가를 받게 되면 이 CMO 기업이 필요한 만큼 거기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퓨처캠입니다. 국내 최초로 알츠하이머 진단시약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아밀로이드 PET CT를 찍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더 잘 보이도록 하는 조형제를 넣습니다. 이 퓨처캠에서 만드는 조형제가 알자뷰입니다. 이 알자뷰는 경쟁사 대비해서 경쟁, 가격이나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두카두밥이 승인을 받게 되면 PET CT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 알자뷰의 수요도 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디프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프론은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MDR1339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두카누마과 동일하게 베타아밀로이드를 타깃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유럽 4개국과 일본에서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아두카누마비 승인받게 되면 메디프론도 해외 임상, 라이선스 사업까지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이뿐 아니라 메디프론은 치매 진단 키트가 연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매 증상 발현 전에 알츠하이머 진단이 가능한 만큼 활용성과 가치가 주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두카누밥 승인이 받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관련주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 확인하셨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 많네요. 자, 이렇게 이 치매 치료제 CMO와 또 진단 키트, 진단 시약, 또 자체 파이프라인까지 쭉 네. 알아봤는데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아스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스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뭐 이미 주목을 받는 기업들, 아 이런 기업이 있었어라고 또 조명을 받는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이게 제약 바이오가 어려워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조드리는 것은 좀 메모를 해두시고 신약 용어 이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리고 이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단계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더 투자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미국 임상 종양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기업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에서 폐암 체류제인 이 레이저 티닙 자체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임상이 진행이 됐고 상용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건 우리 기업이나 우리 신문에서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임상 종양학계에서 관련된 나온 내용 초록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인데 한미약품은 벨바라페닙도 역시 암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제넨텍이라고 하는 글로벌 제약사의 1조 원의 기술 이전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술 이전을 했다고 해서 그 돈을 고스란히 바로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임상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상용화가 될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제넨텍에서 아, 이거 우리 돈 다 못 줄 것 같고 반환할래 이럴 뻔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임상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상용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되면서 기술 반환 우려가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기업이 이제 제넥신인데 자궁경부암과 DNA 치료 백신 임상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외에 메드팩토. 또 대장암 다발 골수종 임상 초록을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거 우리가 좀 눈여겨볼 그런 기업과 기술인데라고 주목받았던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들어내는 회사 중에 ST 바이오센스가 있습니다. 11일 날 이제 공모가가 결정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상장이 될
텐데 IPO 기업 공개가 될 텐데 주목을 좀 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예, 바이오의 IPO 일정까지 잘 주목해야 된다는 점 알려주셨고요. 또 아스코에서 아무래도 또 종양학회다 보니까 다 그렇죠. 항암제예요. 네네. 예, 암도 종목이 돼야 됩니다. 항암제에 그렇습니다.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네. 주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첨단재생 바이오법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주목할 기업 어디가 될지 궁금한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주목을 받겠죠. 신약 개발도 하고 있고 지금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파급 효과까지 있는 데다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세포, 또 치료제 분야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GC 녹십자 랩셀을 세포 유전자 치료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첨단 재생 바이오법과 관련해서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강스템 바이오텍 또 차 바이오텍은 식약처 허가를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네. 정부 허가를 받지 않으면 관련된 법에 의한 지원을 받거나 뭐 재정적인 또 이 지원을 또 받지는 못하거든요. 어떤 기업이 또 허가를 받고 또 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지원을 받고 있는가 이 부분도 중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NK맥스 유틸렉스의 또 면역세포 바이오솔루션의 체세포 개발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이 참 많지만 하나하나 또 메모를 해두시면 좀 더 쉬워지실 네. 수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는 카테고리가 딱 세 가지입니다. 바로 앞서서 캐스터가 전해줬던 내용 그 치매 신약 쪽이었고요. 항암제와 줄기세포 치료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